우리는 어제 출애굽기 18장을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18장에서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낮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봤지요. 그러니까 이방인이고 이방인 제사장이었던 그가 회심했다는 몇몇 증거들이 나와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진심으로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요. 또한 그 이드로가 지혜까지 모세에게 더해주죠. 혼자서 모든 것을 다 재판하는 모세에게 그러지 말고 고난을 이임하십시오. 이러한 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라 이렇게 하는 것으로 봐서 이드로는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보다 나은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나은 이드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부족함을 보여요. 그거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어제 그 출애굽기 18장에서 우리가 정말 그 교훈적으로 받아야 될 메시지는 모세는 그 모든 백성을 혼자서 재판하기에는 힘이 부족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하신다는 것을 백성들은 알고 있어요. 그럼 믿을 만한 사람이 가겠죠. 근데, 아이고, 가니까, 내 대기표는 지금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얼마나 많아요. 조금 인심을 써서 대기표 1,500번 됐다고 봅시다. 아이고, 해 뜨자마자 와서 대기표를 뽑았는데, 1,500번이라니. 그러니까 밥도 못 먹고 줄은 계속 서야 되고 내 텐트에 가가지고 애들도 돌봐야 되는데 이 문제 해결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모세를 율법의 사람이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이분법적인 구분이 좋진 않지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모세는 한계가 있어요. 그게 의도와 상관없이 다 못한다고요. 그리고 피곤하고 제대로 판단을 못할 수도 있고, 아이고, 오늘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내일 가야 되네. 이렇게 불평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나, 온전한 재판관 대신, 율법 수여자이자, 심판자이자, 중보자 되신 예수님은 절대 피곤하지 않으셔요. 언제라도 가세요. 그분은 언제나 맞아주셔요. 저는 제 연락처를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주보를 줍니다. 거기 제 연락처가 있으니까요. 제 휴대번호가 있잖아요. 언제든 전화하세요. 밤이든 새벽이든 상관없습니다. 물론 저도 깊이 자는데 연락이 오면 정신이 없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언제라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그 백성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뜨거운 마음을 불태우시기 때문에 왔구나. 참 많이 기다렸다. 이미 아시면서도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오늘 19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산에 이르러서, 즉 3개월 되던 날, 출애굽한 지 3개월째 되는 날 시내 광야에 이르러서 이제 시내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이제 모세와 아론이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내 산은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있는 산들 중에서 가장 높은 산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셋째 날에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을 보세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 번개,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이러면 그 인근 나라에서 다볼거 아니에요. 우레가 치고 우레와 번개가 있고 구름이 막 있고 마치 그 온기 가마 연기 같이 뭐가 온다 그러니까 뭐 화산 폭발인가 이렇게 주변에 다볼거 아니겠어요. 게다가 지진도 있고 이러니까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이 말은 그들만 듣는 게 아니라 산 기슭에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주변 모든 나라에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 나의 백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 빽빽한 구름이 산에 있고 주님이 불 가운데 거의 강림하신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그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게 다른 두 기둥이 아니라 하나란 말이죠. 불 가운데 구름이 있는 거예요. 또 구름 가운데 불이 있는 것이고. 여하튼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주님이 이제 십계명을 줄 율법을 줄 준비를 하십니다. 근데 그 이전에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들이 율법을 받은 것은 이제 율법을 받는 것은 출애굽 이후의 일이라는 것이죠. 잘 기억하세요. 출애굽은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바울이 표현했죠. 즉 그들이 거듭나야 그 이후에 율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이 두려운 산에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경계를 넘는 데는 다 죽는 건데 그럴 수 없는 거죠. 순서가 중요해요. 먼저 구원을 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감사의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지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주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을 주시려는 이 찰나에 모세를 불러서 은혜로운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자, 보세요. 너희는 먼저 기억을 해라.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4절 보세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내기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너희가 지금 여기까지 왔지? 너희가 먼저 행한 것은 없단다. 너희는 신음했고 난 들었으며 너희가 찾지 않았지만 내가 먼저 너희를 찾아왔지 않니? 이 은혜의 우선성, 은혜의 광대성을 먼저 그들이 깨달아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율법을 뭔가 지키고 싶어요? 항상 은혜로 먼저 돌아가야 돼요. 나 중심, 나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홀이라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게다가 주님이 어떻게 행하셨음을, 즉 애굽 사람의 그 우상을 짓밟으시고 그들을 막는 그들을 심판하신 것, 내가 그만큼 너희를 사랑해. 이것을 보이시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내기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여러분, 다른 새들은 이렇게 발톱으로 새끼를 옮길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밑에 궁수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밑에 이제 뭐 화살이든 총이든 사냥하려는 사람이 딱 보면, 아, 저기 새가, 독수리가 새끼를 옮기는구나. 내가 제대로 맞추면 1타 2피 두 마리 다 잡을 수 있겠다. 그래서 공격하면 발톱으로 물고 가든 데리고 가든 새끼가 먼저 공격받지 않겠어요? 우리 주님은 날개로 업으셔서 그런 공격이 있을 때 친히 몸으로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마음에 새겨세요.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그리고 독수리가 실제로 없는 것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필요할 때만, 그죠? 훈련을 시키면서 필요할 때만 없는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동물학자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지 않다. 그러나 지금 주님의 비유를 우리가 그 원의를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고 싶은 게 뭐예요? 내가 몸으로 너를 보호하고 연약한 너희를 업어서 여기까지 왔노라. 은혜의 중심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9절, 5절 보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자, 내가 너희를 구원해서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내서 뭔가 좀 덕을 보려는 게 아니야. 온 세계가 내 거야. 온 우주가 내 거야. 주님이 요즘 우리 맥체인 성경 읽기에서 요백에 말씀하시죠. 온 우주가 내 거야. 이 땅이 얼마나 큰지 너 아느냐? 뭐가 필요해서 부른 게 아니야, 너희를. 사랑해서 부른 거야. 온 세계가 다 내 거야. 나는 뭔가 아쉬운 게 없다. 주님이 하셔요. 그러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자, 주님이 이 율법을 주시는 목적에 대해 말씀하시죠? 이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 감사의 마음으로 구원을 받겠다 함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미 내 소유이지만 더욱더 빛나는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자, 너희 나라 전체가 한 개인이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성별된 그런 그룹이 될 거야. 이미 구원받은 백성에게 구원을 취소시킨다거나 잘하면 해줄게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언약 가운데 더욱 거하면 이런 복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듣고 지키면 이런 조건적인 게 무조건적인 언약 다음에 온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이거 자꾸 사람들이 헷갈려 합니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에 의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얘기되어지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너희는 이미 택하신 족속 예수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야.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잘해서 구원받게 하려함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아 이러한 존재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는 목적이 있어. 이 순서를 꼭 기억하세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 출애굽기 19장의 표현은 요한계시록 1장과 5장에도 반복되어 나옵니다. 중요해요. 더욱더 성결한 제사장 나라, 더욱더 거룩한 구별된 주님의 소유 되기를 원하셔서 이 율법을 주신 겁니다. 이 율법의 3용도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일 설교 때할 건데요. 율법의 세 번째 용도는 바로 개혁파의 고유한 특성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뭡니까? 교육적 용도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사하는 생활을 하느냐? 십계명에 기록된 주기도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감사하는 생활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민족 중에 더욱더 주님의 소유답게 살고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죠.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다 지킬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8절 보세요.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여기에 이제 함정이 있어요. 이들 잘 몰라요, 지금. 얼마나 이게 좀 중요한 일인지. 그러나 다 행하겠다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아무리 순수한 동기라 해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100% 다 지킬 수 없어요. 다 행할 수 없다고요. 이건 해본 사람은 알아요. 우리의 반응은 마음은 있으나 저희가 연약함을 아시나이다. 도와주소서입니다. 이제 이들의 부족함이 나오죠. 이들은 이미 경계를 세웠지만 올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일단 올라가자 23절에 보니까 너 다시 내려가라. 다시 내려가서 백성들 경고해라. 21절에 그러죠. 밀고 들어와서 헛된 호기심으로 이걸 볼까 하노라. 그럼 이 불타는 산에서 내가 그들에게 공의를 행하여 죽이지 않겠느냐? 제사장들에게도 경고해라. 그들이 지금 교만해서 성결히 하지 않고 백성들과 같은 마음을 가질까 걱정이구나. 근데 이제 23절에 보니까 주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셨은즉 안 올라올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아니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경계시켜라.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알았어요. 다 행하겠습니다 했지만 다 행하지 못하는 자신도 모르고 헛된 호기심으로 막 올라가려고 그러고 주님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 거하시는데도 말이죠. 빽빽한 구름은 비밀스런 일들에 대해서 헛된 호기심을 자제하라는 뜻입니다. 오직 계시된 것에 대하여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자신을 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철로역정에 태석현자가 그러죠. 도둑마을로 가시오. 예이라는 아들을 만나시오. 그런데 좀 가려 그러니까 두려움에 빠져서 못 가잖아요. 덜덜덜덜 떨잖아요. 이거예요, 바로. 누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지키겠나이다. 아니에요. 할수 없는 거예요. 다 행하고자 하여도, 또다 했다고 하더라도 이속 동기에 대해서 주님이 꿰뚫어 보시면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의 다 지킴은 예수님 외에 누구도 할수 없었음을 인정하면서 주님 오늘도 흉내라도 내는 심정으로 순종해 나갑니다. 도와주소서.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헛된 호기심으로 침범해서는 안 되며 오늘도 바짝 납작 엎드려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거룩한 순종도, 나의 가장 숭고한 순종도 주님 앞에 주님의 기준으로 보면 다 헛될 뿐입니다.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의 엄연한 율법을 다 지키신 분이 계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에 빠진 백성이 올라오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으나 그 주님은 죄가 없으시기에 죽임을 당할 이유가 없었지만 백성들을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다.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주님은 이 말씀을 모두 지키셔서 온전한 왕이자 제사장에서 선지자로 세움 받으셨고 온전히 그 사역을 수행하셨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너도 이와 같이 살아라. 너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나의 뒤를 따라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 하십니다. 불타는 신의 산, 십자가의 희생과 온전한 순종으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율법을 다 행하리이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이 보십니다. 서운의 남발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헛된 자신감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오늘도 저희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등에 업으시고 은혜로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